인천시 계양구에서 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는 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 진단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생활하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혹시 냄비를 태워먹는다든지? 잘 태워먹지요. 몇 번이나 태워먹었어요? 저 딱 올려놓고 방에 들어오면 깜빡 잊어버리고 냄비, 주전자 이런 거 여러 번. 한 10번 정도 됐어요? 10번은 좀 안 됐을 거예요. 10번은 안 됐어요? 네. 문답 형식의 기억력 테스트를 시작으로 좀 더 정밀한 치매 진단 검사가 진행됐다. 만년필. 검사지를 통해 언어 능력, 계산 능력 등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했다. 지우개, 만년필, 또 국자? 주거?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편견과 공포심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이다. 만일 내가 걸리면 어떡할 거? 어떡할 거? 내가 걸렸다면? 내가 걸렸다면 죽어야지.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걸 보이고 저기를 하나 싶어서 그만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심각한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관리다. 독거노인은 사회적인 교류가 적어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억력이 많이 없어요. 기억력에 대한 약이나 치매에 대한 약을 드세요? 네, 먹었어요. 기억력. 이 신경과에서 내가 기억력이 하나 높다 온 게 신경과에서 약을 하나를 더 붙여주더라고요. 안 되는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문우 할머님을 정밀 진단해봤다. 할머니는 전형적인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 먹는 것을? 아, 없죠. 야, 누가 어떻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누가 도와주겠어요. 독거노인의 경우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65세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